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뭐 다 있죠 사실 요즘에. 무조건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님 모시고 약보다 좋은 생활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정학과 전문의 박현아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예, 교수님하고 지금 여러분 만나자마자 지금 예 벌써 네. 우리 아는 사이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또 인연이 뭐. 또 이런 인연이 또. 예. 네, 저는 좀 상계백병원이라 가지고 그때 내가 다른 병원 갔는데 네. 옮기셨구나. 아시는 것처럼 서울백병원이 예. 작년에 문을 닫아서 형제병원이 아. 상계백병원이거든요. 아. 상계백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제가 그것도 한 10년 넘었을. 아, 10년 정도 된 것 예.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갔던 데가 서울 거기 백병원이었군요. 그때 제가 엄청 길게 예. 설득해서 혈압량 매겼는데 다행히 아. 요즘에 잘 드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는 먹으라는 뭐 얘기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무섭잖아요. 뭐 혈압약 한번 먹으면 못 끝내 뭐 이런 것들 요거 다 이제 물어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걸어가지고 예 했는데 그 이후에 여차여차 하면서 제가 결국 이제 먹어서 결국은 드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잘 듣게 예. 이 혈압약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야, 자 우리 차근차근 오늘 하나씩 가보자고요. 네. 자, 그 오늘 그 선생님이 요즘에 뭐 건강 프로에서 많이 나오시고 뭐 보니까 너튜브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시고 너튜브 선생님 나온 영상 한번 검색했다가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제가 하지 말라는 거부터 돼 있어가지고 첫 번째 영상부터 야식 드시면 안 됩니다 써 있어가지고 네. 아,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다 가지고 죄다 제가 하고 있는 습관이어가지고 또 여러분께 한 가지 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당뇨는 일단 없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거의 있어 보이잖아요. 없는 게 희한할 정도로. 근데 이제 어떤 질환이든 약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건 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요즘에 약으로 네, 되는 거. 네, 약으로 조절 못 하는 질환이 문제고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 문제인 거지. 근데 그러면 이미 되게 건널 수 없는 강 건널 수준 아닌가요? 아니죠. 아, 사실 당뇨랑 전당뇨 네.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데요. 아, 당뇨 인구가? 혈압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렇죠. 고지혈증도 아. 한 3분의 1쯤 되니까. 아. 그럼 그분들은 다 큰일 나게요. 아, 그것도 그러네. 네. 네. 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뭐 또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교수님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공부를 해오는 분들 많죠. 보통 저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찾아가면 자기들도 이제 너튜브 등등등 통해서 주워들고 온 지식들은 꽤 있어.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한테 와 의학 강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많이 해준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네. 왜 우리가 요리를 안 해보고 레시피만 본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보고 오시는 건 레시피를 여기저기서 막 보고 오신 거고요. 결국은 그 공부를 해서 알려주는 게 환자분들이 요리를 안 해봐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감이 잡게 하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거라 네. 뭐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와서 아 이거 뭐 이렇다던데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맹세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모르고 오시는 게 그렇죠. 혹시 잘못 알고 오시는 것보다 이렇게 교정을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 너무너무 많죠. 제일 유명한 거 뭐 오늘 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눈부신데 네. 검진 상담을 하는데 비타민 D가 낮으신 거예요. 그래서 낮다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햇빛을 많이 쬐는데 왜 비타민 저도 D가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농부인데 왜 낮냐? 사실 까마세요. 그런데 네. 비타민 D를 우리 혈중 농도를 원하는 것만큼 높이려고 하면 네. 사실 얼굴 정도 노출돼서는 안 되고요. 체포 면적의 반이 나와야 되니까. 팔이 나시 수준으로 나와야 되고 다리가 하팬티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들 안 타시려고 꽁꽁 메고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얼굴 정도만 내놓고. 다 이거 가지고 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새카매져도 네. 비타민 D 결핍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햇빛 비타민이라고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햇빛만 네. 쬐면 다 되는 줄 알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햇빛만 쬐면 되는. 아 그것도 쬐 거면 다 쬐야 된다? 네. 많이 노출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뭐 네. 피부 노화도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또 그다음 피부암도 생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은 영양제로 드시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영양제로. 네. 그럼 저같이 실내에만 있고 네. 밖에 나가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거든요. 네. 그럼 뭐 대부분 뭐 검사해 요즘에. 보면 결핍이 네.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잇몸에도 그럼 결핍이 있다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예,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 네. 다른 건 몰라도 D 정도는
어디서 구해서 먹는 네, 게. 그 정도는 드시는 게 아. 햇빛으로 하시려면 너무 네. 많은 또 다른 희생을 해야 되니까 피부 노화. 아 그렇죠. 아 오케이 D 좀 추천.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최근에 뭐 약도 좋지만 약 없이 건강해지는 식습관 상담소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는데 요거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 물어봐 주셔서 서운했었습니다. 아니 물어봐야지요. 네. 아유. 일단 제가 이제 약을 드려도 환자분은 나가시면서 그런데 제가 뭐 조심해야 될 음식은 없나요? 항상 물어보시고. 네, 항상 물어보시고. 너튜브 조회수 무조건 폭발하는 거. 네, 뭐 또 더 먹으면 도움될 건 없습니까? 먹으면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네, 의사는 약을 좋아하는데 환자분은 음식을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좀 해보려고. 그런데 바깥에 나가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 뭐 책을 봐도 뭐 네. 당뇨는 당뇨, 염증성 장질환이면 염증성 장질환 이렇게 질환별로 되어 있고 네. 또는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간헐적 다이어트 이렇게 특별한 어떤 식단에 대해서 네.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지 아. 또 뭐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어라 이런 것들 네. 전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교과서적으로 알려주는 책은 없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아하. 아 이런 책이 좀 니드가 있지 않을까 썼는데 쓰다 아. 보니 이 균형을 담기 위해서 책이 약간 두꺼워져서 야, 하다 보니까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두꺼운 책들을 별로 또 좀 안 좋아하신다는 또 학술지가 네. 돼버리잖아요 잘못하면. 네, 네, 학술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 재밌게 썼는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조금 야. 이걸 어떻게 다 읽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네. 필요한 항목을 자기가 원하는 항목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될 거 네. 그럼 백과사전처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앞에서부터 쭉 보셔도 안에 사파들도 있고 만화도 있고 음식 사진도 있어서 금세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여차차에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내 이거 책 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 나온 대로 우리가 식습 이거 뭐 먹고 먹으면 좋고 안 되고 이런 게 진짜 궁금하니까 지금부터 생활 식습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교수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O 아니면 X로 네. 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적게 먹는데 살이 쪄요.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X입니다. X. 네, 환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네. 저는 아침도 요만큼 먹고, 점심도 요만큼 먹고, 저녁도 요만큼 먹는데 살찐다고. 오, 물만 먹어도 쪄요, 이런 네, 사람들. 적게 먹고 살찐다는 건 사실 열역학 제2법. 법칙 중에 하나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죠. 당연히. 그렇죠. 먹은 양이 있는. 네, 그래서 식사일지를 적어오라고 말씀드리면 깨알같이 드신 거 이렇게 적어오면 사실 밥은 요만큼 드셨어요. 네. 그런데 밥 먹고 난 다음에 대본감 하나, 아침에 네.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네. 하나 드시는데 네네. 사이사이 이제 제철과일도 드시고. 대본감이요? 그러면 이 대본감 하나가 밥 한 공기보다 칼로리가 많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먹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분은 하루에 밥을 세 공기 이상을 더 과일로 드신 거예요. 김민경이요. 당연히 살이 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하시는 말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네. 나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음식은 적다 맞아요. 이런 뜻인 거고 바깥에 이렇게 주전버리로 드시는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거 되게 좋은 습관인 거겠죠. 만약에 내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또는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찐다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좀 적어보시는 게. 네. 그래서 식사일지를 적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진단 방법입니다. 이분이 왜 살이 찌는지 왜 이분이 살이 빠지는지 영양이 대부분 없는지. 네, 물까지 이제 다 적어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적으라 네. 그러면 이 적기가 싫어서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평상시처럼 적어가셔야 보시는 분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요. 김모, 민경 뭐 이런 분들은 네네네. 그 나는 밥도 거의 안 먹는데 이상하게 살찐다. 가만히 들어보면 아침에 케이크를 먹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밥만 안 드신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뚱뚱이들이 농담으로 많이 하는 거. 아, 나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네. 라면 그다음에 이제 뭐 생선 이런 거. 네.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 이거 O예요, X예요? 아, 이거 당연히. X이죠. 아, 탄수화물 무조건 끊는 거는. 근데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은 무조건 멀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끊는 이유들은요. 네. 살이 찌게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에너지를 세포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지방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하면 살찌지 않게 되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하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큰 이제 흐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몸에서 포도당을 좀 탄수화물로 먹어줘야지 그걸로 네. 에너지를 사용하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차에서 가솔린이 네. 주어지듯이 네. 바로 그게 탄수화물이거든요. 아.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우리 몸에서 비상회로를 돌려가지고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네. 그럼 이게 에너지로 좀 작용을 하는데 원래 써야 되는 진짜 휘발유가 아니라 유사 휘발유였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몸에 무리를 줍니다. 아. 그래서 끊어야 될 건 탄수화물이 아니고 네. 다이어트하면서 끊어야 되는 건 그리고 다이어트를 안 하셔도 끊어야 되는 건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간단하게 오. 정의하면 오, 예? 쌀가루, 밀가루, 음식과 예. 당분입니다. 쌀가루, 밀가루, 음식은 방금 얘기하신 라면. 선생님도 다 끊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예. 쌀가루, 밀가루, 당분. 예. 떠. 국수. 아. 근데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라 도정을 해서 껍질을 아. 까서 뽀얗게 만들어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아. 다시 뭉친 것들. 그럼 흰쌀밥. 그러니까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잣국을 드셔야 되는 거고 그냥 빵을 드시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네. 어떡하게요 빵만 먹는데 통밀밥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밀빵. 이게 전공류를 드시는 건 괜찮은데 도정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치고 또 여기에 또 달달하게 만든 거 그쵸. 또는 가루가 없이도 달달한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탕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아 그게 너무 맛있는 것들만 다 골라서 얘기하셔서 선생님 그거 다 빼고 나면은. 사실상 탄수화물 못 먹는 것 그런 거 빼고 나면 요즘 먹을 게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대부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가공식품보다는 조금 가공을 덜한 가공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음식으로 골라서 드셔야 되는 현미 거죠. 현미 밥 해먹고 시장에서 산 나물 같은 거로 밥 해먹고 좀 그런 비빔밥 같은 거 해먹으면 되겠네. 현미 비빔밥. 비빔밥도 좋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반찬집에 가면은 아. 쌈밥 같은 것도 있고 아. 생선 요리도 있고 아유 맛있는 음식 많습니다. 걱정 않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부터 쉽지 않은데 자 우리 박현을 교수님에게 여러분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문자번호 샵2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려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야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배움의 민족 오늘은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님 모시고 약보다 좋은 생활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하나 아까 하던 거에서 이어서 바로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한데 영양제 이 영양제는 건강 필수품이다. 이거 옵니까 X입니까? X!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영양제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더 다양할까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더 다양할까요? 그 상식적으로는 항상 뭐 TV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게 그냥 골고루 영양소를 우리가 먹는 데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하는데 부족할까 봐. 네. 네. 음식에 들어있는 게 훨씬 다양해요. 왜냐하면 음식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영양소도 있고 크기가 너무 커서 영양제에 못 넣는 그런 영양소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넣을 수 없는 영양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식사가 답이고 이걸 딱 보충하기 위한 게 영양제인 거지 네. 영양제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 네. 뭐 이렇게 집에 이만큼 몇 통씩 두고 아침에 그냥 막 네, 밥 안 먹었을 때는 세 개 먹었을 때 두 개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보충을 하는 거지 식사를 절대로 대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내가 못 먹은 만큼 이거를 뭐 채우면 되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네. 없다. 아, 좋습니다. 영양제 맹신 아닙니다. 그래도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요거 하나는 좀 챙겨 드셔라 라는 아까 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D는 그걸 햇빛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내 피부를 너무 손상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하나만 비타민 D 영양제는 싸니까 야, 결제 간다잉. 네, 네. 하나 간다. 사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또 요즘에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꽤 많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네, 밖에 나가서도 다 선스크린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비타민 D 안 만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요즘같이 음식이 진짜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잘 챙겨 먹는다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그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많이 먹는 것과 잘 먹는 거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드세요. 예, 많이 저죠? 드시는데 예. 이거를 잘 나한테 필요한 걸 싹싹싹 골라가지고 균형 있게 잘 먹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통통하시면 옛날에는 막 사자님이라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다 그랬는데 네. 통통하면서 영양 결핍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마른 비만도 있고. 네, 그렇죠. 비만인데 영양결핍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드시는 음식들이 많이 네. 드신 거지 좋은 음식을 골라서 드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통통하신데 뭐 빈혈도 네. 있고. 결혈. 철분 결핍도 있고 저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생각보다 잘 새끼를 안 챙겨 드세요. 우리나라
50대 같은 경우는 아침 결식률이 60%나 됩니다. 저 아예 뭐 아침 네, 안 드시는데 네. 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루에 네. 두 끼를 먹는 경우랑 세 끼를 먹는 경우랑 골고루 다 챙겨서 먹는 거는 세 끼를 먹는 게 더 높거든요. 물론 오. 두 끼를 먹어도 잘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영양소나 거죠. 영양소나 이런 면에서. 네, 그래서 아.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 이게 또 결국 네. 밤에 가서는 폭식으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나를 굶겼기 때문에 밤에는 식욕이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꾸 내 얘기하는데 이거. 그다음에 예.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집에서 조리를 안 하세요. 그리고 네. 약간 외식이랑 배달음식이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가정식도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됐는데 네. 이런 내가 사서 먹는 음식들은 사실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맛있게 만드니까 그쵸. 단짜는 기본이고 여기 맵지까지 있잖아요. 맵고 아유. 기름지고 어휴,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리고 또 양도 또 좀 많아요. 그럼 또 분전 생각해서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또 버릴까 봐. 양 맞추려면 많이 시켜야 돼요. 그 네. 그리고 취소금에. 또 그렇게 뭐 예. 예. 그 서비스도 좀 오고. 그럼요. 네, 이러다 보면 또 많이 먹게 돼서 네.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 가장 긴저에는 네. 바쁘다 보니 밥을 내가 삼시세끼 먹는 거를 너무 노력하지 않고 이제 네. 해결을 하려라는 그 마인드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음식 자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네. 바깥에서 이제 사서 오거나 배달해서 먹다 보니 음식이 자꾸 단짠 맵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교수님 죄송한 질문인데 교수님은 그러면 집에서 요리를 본인이 거의 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많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네, 저는 이제 않죠. 배달해 주는 음식들을 네. 약간 사용을 하고 백화점에서 네. 반찬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준비를 해놓고 아침에 애들 아빠가 차리고 저는 네. 이제 화장도 좀 하고 이런 네. 그 남편분이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두 끼는 병원에서 네. 병식으로 거기서 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건 좋네 네. 병원식이 건강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뭐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있는 식당들의 음식들이 사실 바깥에서 매식을 그러네.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아서 네. 밥을 제공하는 그 직장이 굉장히 네. 인기라는 얘기도 봤습니다. 영양사분들이 해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음식 중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나쁜 음식. 저는 뭐 나쁘면서도 피할 수 있는 게 달달한 음료수. 아우요. 네, 사이다 콜라 주스. 안 돼요. 그다음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은. 안에 진짜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장 나쁜 당분이 주 재료로 들어 있어서 들어가면 혈당을 쫙 올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배가 좀 네. 고픈 거라도 해소가 돼서 다음 끼에 네. 덜 먹으면 되는데 네.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후루루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배도 안 불러요. 그래서 다음 끼에 먹는 음식을 줄여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건 그래서 이제 평생을 따진다면 한 20, 30년 내가 앞으로 가당 음료를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20, 30년 뒤에 체중도 한 4, 5kg 정도 날씬할 것 같고 허리도 한 1, 2인치 정도 날씬할 수 있습니다. 20, 30년 정도 가당 음료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뭐 죄진 것 같은 느낌인데 라면은 참을 수 없어도요. 이 음료는 참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자 요즘에 네. 대안이 있어요. 제로 음료 많이 나옵니다. 네네. 이건 네. 어떻습니까? 나 지금 많이 먹어 제로 이거 네. 살은 안 찝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옛날에 뭐 발암물질로 시끄러웠는데 발암물질 문제도 다 해결이 됐어요. 오. 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이 가당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들이 대장에 가서 좋은 균들을 조금 억제를 하고 나쁜 균들을 좀 많이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 이 네. 제로 음료의 친구들이 좀 나쁩니다. 친구요? 콜라가 생각하면 가장 어울리는 음식은? 아이고 햄버거나 치킨, 피자. 그렇죠. 예. 설마 현미밥이나 브로콜리가 생각은 안 나시잖아요. 그거에다가 달달한 음료 먹지 않죠? 친구들이 예. 나빠가지고 사실은 달달한 가당 음료로 입맛을 길들이시면 예. 나쁜 음식을 또 불러온다는 그게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제 치킨이나 피자 먹을 때 그래도 치킨, 피자 먹으니까 그래 탄산은 제로를 먹자 이렇게 좀 네 예. 그나마 이제 가당이 되어 있는 예. 제대로 된 콜라를 드신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나마 예 네. 어쨌든 피하는 게 좋 제대로 줄이는 게 좀 좋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몸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챙겨 드셔라라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많이 듣는 얘기겠죠. 저는 뭐 이제 단백질 식품은 꼭 챙겨 먹으라고 항상 어디 가서나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 식품 예. 네 근데 다른 대부분의 단백질 식품은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고기도 네. 구워야 되고 어.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예. 사실 좀 콩은요
약간 물에 불렸다가 밥에다 넣기만 해서 넣기만 하면 특별히 어떠한 신경을 쓰지 않고 귀찮게 주부님들이 조리를 하지 않아도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대세는 식물성 단백질이거든요. 아니 물론 고기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이 콩을 왕창 갈아타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백질을 좀 늘려야 된다면 식물성 단백질로 조리를 안 해도 되는 밥에 넣어 먹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서 콩 같은 거를 좀 넣어서 드시는 거를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가격도 쌉니다. 네. 아, 이제 농담으로는 옛날에 너 콩밥 먹으려는데 이제 콩밥 먹어야 되는데 진짜.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단백질은요. 하루에 얼마만큼 챙겨 먹어야 좋은 겁니까? 계란 크기 정도로 비교를. 네. 딱 네. 계란 크기로 드시면 됩니다. 내가 좀 등치가 큰 사람이다. 그러면 왕란 크기로 드시면 되고요. 왕란이 제일 큰 계란입니다. 네. 좀 등치가 작은 사람이다 하면 은 대란이나 중란 정도 크기로 드시면 돼서 그게 한 60g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한 번만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그것도 없으면 계란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 드시는 게 꼭 필요한 게 이게 저장이 안 되는 영양소거든요. 단백질이. 그래서 내가 아침 점심을 다 탄수화물 먹다가 저녁 때 몸보신 해야지 하고 등심을 한 근을 구워 먹어도 저녁에 먹은 등심 중에서는 딱 계란 크기만큼만 내 근육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뱃살로 갑니다. 그래서 매 끼니에 꼭 채우고 드셔야 내 근육을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근육이 날라갔구나. 단백질 부족해갖고.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온 질문들. 오늘 뭐 질문 아니 났겠죠. 출출 출출이들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김동수 출출이. 아 이제 좀 다른 분야로 갑니다. 네. 아이가 아토피가 심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랫동안 바르고 큰 병원 가서 주사도 맞는데 잘 낫질 않아요. 사실 아이가 먹고 싶어하면 햄버거나 과자도 허용은 하는데 식단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이제 대부분 소아 아토피가 나이가 들면서 좀 좋아지는데요. 어른은 참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냥 이걸 다 완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하면서 나의 식단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거를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안 먹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는 음식은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못하면 또 아이가 진짜 완전히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격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 안 보는 데서 언제까지 아이를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안 보는 데서도 또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식단 관리가 돼야지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결국은 어디 가서 터집니다. 네. 맞아요. 맞네요. 자, 또 우리 황진이 출출이. 저는 요새 고혈압 전 단계라 다이어트 중인데요. 고혈압이랑 치매랑 관련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이거 맞나요? 네. 고혈압이 치매의 원인 중에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혈관성 치매인데요. 혈관성 치매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뭐 치매까지는 너무 먼 얘기라서 그냥 혈압 관리 수준에서도 다이어트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을 약간 줄이고 제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약간 줄이고 반찬 부분인 채소는 살짝 늘리고 단백질 식품을 살짝 늘리면서 하시는 게 좋은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요란하게 뭐 평상시 잘 안 먹는 음식 닭가슴살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는 제가 성공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일상생활에서 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너무 나 오늘부터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무스하게 조용히 좀. 남도 모르게. 맞아요. 저 고혈압 얘기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뭐 저도 그렇는데 뭐 요즘에 성인들 중에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거의 30%. 30% 3분의 1을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고혈압 약은 한번 먹으면 못 끊는다.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혈압약에 무슨 중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꿀디님께서 혈압약 진짜 10년 되셨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나이가 10년 젊어졌습니까? 10년 나이가 들어서 늙어졌습니까? 늙었죠. 그럼 혈관도 그 사이에 10년이 늙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점점 동맥경화가 오면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지 약이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혈압이 있다고 해도 사실 약간 통통하신 분들은 살을 한 5kg 정도 10kg 빼주시면은 혈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그분 중에 일부는 약을 끊을 수 있는 분들 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한테서 5kg가 뭡니까? 1kg 빼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살 빼고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약을 드시는 거예요. 드시고 난 다음에 혹시 정말 내가 노력을 정말 잘해서 살을 빼서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언제 이룰지 모르는 그 체중 감량의 꿈을 위해서 혈관을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동맥경화가 빨리 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약을 먹고 그다음에 살을 빼본다. 식이요법을 해본다라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로는 살을 빼도 늦었다.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네. 아니죠. 요즘에는 빼면은 쭉 끊을 수 있죠. 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빼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러면 살부터 빼보고 나 약 평생 먹기 싫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상관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상례령 님이 얼마 전에 뭐 민상아 너 건강은 괜찮냐 해가지고 예 아니 뭐 혈압약은 먹죠 저도 있어가지고 고지혈약도 좀 먹고요 그랬더니 야 산삼보다 좋은 거 아니야 고혈압약이 그러셨거든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혈압약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럼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 약들이 네. 내가 가진 위험도를 100% 없애지는 못해요. 내가 가진 네. 체질이 있으니까. 근데 대략 50% 정도는 나의 심혈관계 사망률을 떨어뜨려요. 근데 어떠한 연구에서도 삼삼을 먹고 나의 심혈관계 사망률을 50% 떨어뜨렸다 이런 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약은 정말 가성비 좋게 약도 얼마나 쌉니까? 의료보험 네. 다 돼서. 네. 그다음에 너무 쉽게. 그다음에 네. 내가 가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처방받고 권유받은 약을 드시는 건 원칙이고 그다음에 네. 뭐 산삼을 더 드시던가 체중을 빼시던가 이거 하시는 건 제가 찬성을 하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안 하시고 나머지를 하신다는 거는 소읽고 외양간 그러니까 네, 혈압 일이 생길 조금 수 애매하게 높은 뭐 130, 뭐 135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아 조금 빼면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거 비추고 일단 먹는 게 낫다. 무조건. 네, 일단 혈압을 의사한테 있다고 진단받고 약을 먹으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당연히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의사님은 의사분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네. 좋습니다. 다음 거로 가볼게요. 김태희 줄줄이 밥 먹고 난 뒤에 바로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후식은 뭘까요? 네. 엄마가 꼭 줍니다. 후식으로. 네. 과일을 살 빼라 그러면서 과일 먹어 이래 우리 엄마. 네네.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조각 정도 드시는 거는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먹을래요, 선생님. 네, 보통은 드시는 게 계단위로 예. 드시기 때문에 요거는 예. 밥 먹고 혈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출출할 때 간식 시간에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좋고요. 단식사로 드신 다음에. 네, 사실 밥을 제대로 드시고 난 다음에 후식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요즘 젊은 분들의 문화가 밥 먹고 예. 난 다음에 그 맛있는 거 파는 디저트 카페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맛있는 디저트 드시면서 또 예. 커피도 달달하게 드시는 게 문화라서 사실은 예. 그거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난 다음에 친구분이랑 손잡고 산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약간 출출해졌을 때 가셔야 될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치과 의사 하는 그 어떤 분이 네. 그 요즘에 유행하는 탕후루를 본인이 직접 먹어본 다음에 네. 아 나 때 돈 벌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OCI도 너무 안 좋아서. 네. 그거 뭐 선생님이 볼 때 뭐 거의 뭐 그거는 그 음식은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이 많이 먹고 젊은 분들이 많이 먹는데. 네. 근데 사실 그건 어른들도 다 알아요. 너무 당. 네, 그래서 옛날만큼은 탕후루 가게가 잘 안 돼서 또 그것도 또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예,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또 건강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후식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과일 뭐 거의 뭐 안 좋다 그러면 후식 자체를 안 먹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 네, 후식은 제대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칼로리 있는 거를 꼭 드신다면 후식을 시간을 옮겨가지고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후식 밥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은? 그거는 당연히 칼로리 없어서 괜찮습니다. 오케이. 믿을 건 아메리카노밖에 없다. 잠은 우리 계속 못 자고. 자, 또 0321 줄줄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저녁을 9시 정도에 먹고 있어요. 이것도 야식인 건가요? 간단하게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져서 좀 푸짐하게 먹는 편이에요. 라고 예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끝나면 요시간인데. 네, 이제 낮에 일상이 바쁜 분들이 네. 늦게 드세요. 늦게 드시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되기 전에 주무시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위 안에서 일단 첫 번째는 아니 시끄럽잖아요. 소화하느라고. 네. 수면의 깊이가 얕아져서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음식이 자다가 식도로 올라가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켜서 다음날 속이 굉장히 거부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고프지가 않기 때문에 또 밥을 안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두세 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9시에 식사를 하시면 12시에 네. 주무시면은 네. 소화가 나이가 드신 분도 한 3시간, 젊은 분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소화가 되거든요. 3시간. 그러면 여기를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늦게 먹었다 그러면 3시간 정도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2시에 주무시는데 9시에 내가
치킨과 맥주를 먹었어요. 족발을 네. 먹었어요. 이렇게 단백질도 네. 굉장히 많고 지방도 굉장히 많은 음식을 푸짐하게 드시면 네. 그건 3시간이 지나도 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 네. 보통 일반적인 식사를 드시는 경우에는 9시에 드시고 12시에 주무신다면 크게 위장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늦게 끝났으니까 아우 저녁에 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 한 9시 먹거든요. 제가. 네. 네. 신나게 먹어요. 막 한 저는 뭐 짜장 짬뽕 탕수육 막 땡기죠. 바로 그게 꿀디님의 문제인데요. 낮에 나를 굶기는 게 예. 밤에 폭식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폭식 피하는 법 동영상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면요. 아니 저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8시간 굶고 저녁에 네. 먹으니까 굶었다가.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에 간헐적 폭식이 안 돼야 되는데 요거는 간헐적 폭식을 하기 위해서 낮에 굶는 간헐적 단식이니까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면이 있어서 모았다가 터뜨릴 내가 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네. 하시는 분이 오히려 당신들이 못 드세요. 왜냐하면은 그 밥을 준비하는 시간 남들이 밥 먹는 시간에 나는 준비를 해야 되고 서빙을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늦게 드시고 네. 주무셔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꿀팁을 드립니다. 남들 앞에서 밥을 먹기 되게 어려우면 예. 음료수라도 단백질 좀 들어있고 탄수화물 좀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는 음료수를 사이에 좀 있어요. 먹어서 예. 낮에 나를 굶기지 않아야 저녁 때 과 식하는 걸 피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굶기고 식욕이 안 터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낮에 나를 안 굶기는 게 굉장히 식욕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 뭐 두유 종류나 뭐 조금 이렇게 그런 음료를 요즘에는요 마트나 네. 편의점에 가면은 단백질 당분 조금 들어있는 단백질 음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커피 머그 같은데 담궈놓고 살짝 마시는 거 하면 남들 보기에도 그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차려 먹는 거 좀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은 드시고 나오시고 점심이 늦어지면은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예예. 자, 또 김인자 출출이 비타민 같은 영양제나 젤리나 구미로 나오는 거를 먹어도 알약만큼 효과가 있나요? 이거 너무 궁금해요. 맞아. 요즘 젤리형 영양제. 네. 이게 대부분 네. 또 당분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드시면서 아. 타탕을 먹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어른이신 것 같아서. 네. 네. 이 출출이님은 어른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알약을 삼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 되는. 젤리 그쪽 선생님 좀 맛있게 살면 안 됩니까? 조금만 달콤하게 살면 안 될까요? 네. 근데 이게 달콤하게 살면 또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서 또 입맛이 또 달아지게 되면 또 그다음 또 달달한 걸 더 찾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 영양제 효과는 그럼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효과는 같은데 달아서 그런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같다면 효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건 성분표 써 있는 대로? 네. 설탕을 더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분표 보고 그게 같다면 그건 같다는 건데 예, 단 게 좀 별로라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뿅. 자, 오늘 배움의 민족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박연아 교수님 모시고 약보다 좋은 생활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우리 출출이들이 신혜진 출출이가 오늘 진짜 뼈를 맞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면서 건강해질게요. 교수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도. 네. 또 방미자 출출이는 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짧아요. 다음에도 나와주세요. 라고. 아, 또 예. 섭외까지 해주시는 예. 출출이님. 진짜로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 지금 급하게 지금 이것저것 빨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느라고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예 다음에 진짜 한번 또 나오셔가지고 주고 네. 저기 한번 저기 혈압기 측정기 한번 들고 나와주세요. 선생님 저 한번 봐주시고 네, 그렇죠. 환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예. 선생님이 마이크 꺼진 순간에도 앞에 환자 있으니까 계속 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0년 전에도 봤기 때문에 그때보다 어떻게 되는 저렇게 되는 얘기 하면서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알려주시도록 조만간 한번 나와주시는 걸로 믿으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그래도 빨리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이제 돈 내서 헬스클럽 끊으시고 그다음에 가셔서 시간 내서 운동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옛날보다 훨씬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집들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사 먹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먹는 거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PT 받는 것만큼 돈 쓰거나 시간 쓰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시간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만큼 시간을 쓰시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90세 살지 100세 살지 모르잖아요. 그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현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